하셨던 공수처장 후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또 갈라치기 새끼들이 공수처장 후보가 김앤장 출신이다. 그쵸? 김앤장 출신이라서 걱정이 된다. 물론 김앤장은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 그러면 김한규도 욕해. 김한규도 김앤장 출신이야. 현재도 김앤장이야. 김한규. 왜 선택적 지지를 하냐고? 지금 김앤장 출신이라고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판사 출신인 김진욱을 왜 임명을 했나? 검사 출신의 이건희가 있고, 판사 출신의 김진욱이 있는데, 왜 김진욱을 했냐? 이거는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하신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은 절대 검찰 출신에게는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보낸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고요. 지금 김진욱 후보자는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전해줘. 우리가 좀 지켜볼 거는 있죠?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요, 딴거 없습니다. 오랜 민주 진영의 사실 숙원이었고 소원이었던 공수처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진통 끝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외치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공수처장은 정말 앞으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들을 임명을 해야 되죠. 파견 검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공수처 파견 검사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7명으로 구성돼요. 공수처 파견 검사 위원회가 7명인데 국민의 잣시두명 위원회 중에서 두 명을 목을 갖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두 명의 목을 갖고 있는데, 요것들이 파견 검사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를 위촉을 안 해서 시간 끌기를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공수처 파견 검사 위원회가 있는데, 요것들이 시간 끌기 나설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민주당에서 대응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국회에서 한 거잖아요. 그쵸? 이게 국회에서, 아니, 공수처장이 출범했으니까, 공수처장이 저기 선출됐으니까, 공수처 파견 검사들 위원회에서, 만약에 쟤네들이 저기 뭐 위원회 위촉을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 갖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건 제가 좀 알아볼게요. 저는 이거를 인사청문회 하는 걸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여태까지 심의하고 논의했던 거 아니에요. 표결로. 또 이거를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거는 좀, 물론, 근데 이번에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뽑은 건데,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국회에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는 좀 불필요해 보인다. 그쵸? 제가 볼 때는. 근데 조속 출범, 할 건데, 이 김진욱 지명자, 이분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을 해요. 어떤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인데, 어떤 수사 능력이 있냐. 근데 이분은, 특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판사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 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도 어떤 지내면서 주요 보직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수사 경험이 없어서 이분들 뭐 믿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신 분은 무조건 믿는다.
민주당 김진욱 기대한다. 국민의힘 꼭두각시다. 어떤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 벌써 지랄하면 괜찮다. 어때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꼭두각시다라고 비판을 하면 응원을 하자. 늘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면 우리는 응원을 하자. 그게 진리다. 조중동이 까고 그러면 우리는 응원을 하자. 그렇잖아. 국민의힘은 절대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사람 같으면 비판을 안 해요. 어? 국민의힘이 비판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왜구들이 비판하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헛갈릴 때가 있어.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조중동을 봐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반응을 봐요. 노발대발 난리를 친다. 아,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응원을 하자. 그러잖아.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고 조중동이 막 인사청문회 때뭐 칼날 검증, 송곳 검증 막 이렇게 예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응원을 하자. 그러면 된다. 뭐 어려울 거 있나요? 그냥 조중동 국민의힘의 반대로 가면 된다. 그다음에 그 저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일단은 공수처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건 맞죠. 오늘 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들에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공수처장이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릴게요. 정부 여당의 압력이나 야당의 압력, 그리고 검찰 이들의 압력을 사실상 외부로부터 차단을 하고 현재 수사 검사들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공수처장의 일이에요. 그쵸? 검찰들이 막 압력을 가하고, 뭐, 국민의힘이 압력을 가하고 이럴 때, 그런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고,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공수처장이 할 일이다. 그 다음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책무. 근데 그 김한규 전 서울지방 변호사 회장은 통화에서 그 김한규가 아닌가 봐. 이거는 저는 좀 동의를 못 하겠는데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식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판에 끼어드는 순간 공수처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데 되거나 괴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약에 공수처가 출범을 해서 1호 사건을 윤석열 사건을 맞는 순간 이게 적절할까? 그냥 마음 같아서는 적절해 보여. 그렇죠? 마음은 공수처에서 때려잡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니까 뭘 먼저 조지면 최고일까? 응? 원전 1호를 하자고? 원전 1호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짜줄게요. 공수처 1호 사건은 원전 사건이 돼야 돼요. 공수처 1호 사건은 원전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2호 윤석열 나경원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1호 사건을 원전 사건을 수사하면 사실상 윤석열이가 조작을 하고 싶어갖고 자기 대전 지검에 있는 지 식구들한테 사건을 맡겼잖아. 내 전략은 그거예요.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있는 사건을 뺏어와서 공수처에서 수사해야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수사해갖고 별거 없다가 나오면 공수처가 시작하자마자 청와대를 겨누는구나라고 저들은 생각하지만
검찰은 지금 선택적 정권을 견제하려는 사건인데 공수처에서 지금 들여다봐도 이거는 그냥 정책이잖아. 그렇죠? 이건 그냥 그건 대통령의 정책이고 원전 폐지가 맞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사실상 날리고 바로 박덕흠을 간다든가 박덕흠을 수사하면요 줄줄이 사탕입니다. 박덕흠이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박덕흠이를 털면요 박덕흠을 털면 줄줄이 사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털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응? 그쵸? 지금 윤석열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전 수사를 자기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복귀하자마자 제가 며칠 전에 심층분석 해줬죠. 며칠 전에 심층분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자력 수사 지휘한 것은 빨리 증거를 확보해갖고 산자부 장관 백인규 전 산자부 장관을 소환해서 결국은 백인규 장관을 기소하고 청와대에서 하명이 있었다라고 청와대를 겨냥하는 건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가져가 버리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전복민, 박덕흠, 그쵸? 어. 원전 수사를 먼저 해야 된다. 윤석열이 노리고 있는 거는 원전 수사를 자기네 식구들 입맛에 맞게끔 해서 백윤기와 청와대를 기소하려고 하는 거를 공수처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누가 봐도 그러면 아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윤석열로 하면 저건 그냥 정권의 나팔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전 수사를 먼저 가져가서 수사를 하고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쵸?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정책이었으니까 사법부가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니까 검찰의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든 박덕흠이든 전복문이든 채널A든 한 줄줄이 널렸잖아. 나경원이든 그 한동훈이든 그 다음부터 수사를 쫙 해라. 응? 옵티머스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하여튼 윤석열이가 조작을 하거나 이상하다는 사건들 말도 안 되는 무슨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갖고 오고 그렇죠? 아니지. 상징적으로 우리가 1호 사건을 맡고 왜냐면 공수처가 하나의 사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공수처 검사가 25명이고 또 지원을 받고 그러면 되니까 1호 사건을 원전으로 받고 2호 사건을 바로 박덕흠을 수사한다든가 여러 개의 사건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검찰이 사건 하나만 처리하고 여러분들 그 사건 끝나면 다른 사건 합니까? 아니 완전 노다지니까 1호 사건을 원전 수사를 검찰로 윤석열로부터 뺏어오고 2호 사건 박덕흠 3호 사건 윤석열 4호 사건 전복민 5호 사건 나경원 6호 사건 이렇게 쭉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김건 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명숙 사건도 그러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1호 사건은 원전 사건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박덕흠 갖고 오든지 윤석열 갖고 오든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물반 고기반이잖아 진짜. 아 최성애는 고위공직자가 아니잖아. 최성애가 들어가나요? 대학 총장이 고위공직자는 아니잖아, 그쵸? 최성애는 공수처 사건이 아니에요. 최성애는 공수처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월성 원자력 사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빨리 기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빨리 월성 원자력 사건을 가져가서 본인들이 들여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전 마피아하고 그러니까 저걸로 하면 되지. 최성애와 윤석열을 엮으면 되지. 최성애와 윤석열 만났다라고 그런 지가 지 입으로 떠들고 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는 여러분들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이거는 무슨 국회 표결도 걱정이 없지만 국회 표결도 전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대통령,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끝나고 청문보고서 채택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끝이에요. 뭐 국회에서 뭐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안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한번더 10일 이내에 재송부하고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하면 되고, 청문회는 3일 안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내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한 이틀 할것 같아요. 이틀. 하루에 끝나는 청문회가 아니라 그 3일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3일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2일이니까 한 2일 정도 하지 않을까. 2일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별도 본회의의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강제력이 없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